반쪽 돌기랑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맞추어서 여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통 한 이 정도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죠. 열로 이게 안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이쪽으로 원티 그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맞추는데. 팁을 좀 많이 주면 짧아지겠지. 두 팁. 예, 이렇게 트는데 이게 안쪽으로 돌려서 이쪽 떨어뜨리는데 이게 원 팁을 줬을 때. 이거는 2 팁을 줬을 때, 3 팁, 4 팁.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 1 팁, 뭐, 2 팁, 3 팁, 4 팁.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1 팁 같은 경우는 요 정도, 2 팁 같은 경우는 요 정도. 3팁 같은 경우는 3시 정도, 이 정도, 2시, 1시, 4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줬다고 생각해라. 1, 2, 3, 4. 4팁을 줬을 경우에 이렇게 낙하 지점이, 그 공이 이제 여기 있을 때, 오마 공이 여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맞아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안쪽 돌리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딱 쳐서 돌리는데 팁에 따라서 떨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짧아진다. 팁을 많이 치면.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것도 감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마 오라이가 그러니까 안쪽 돌리기하고 바깥쪽 돌리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저기 뭐야 연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안쪽 돌리기는 선수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말고 계속 쓰면 되는데 아이폰 안 쓰죠.